이제는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지난주 이번 주이겠죠? 이제 손님들이 보셨을 때 이제 지난주에 올렸던 방송에 정말 와닿으셨다라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아마도 제 다리가 공개되고 제 발목을 드러냈기 때문이겠죠? 뭐 여러분이 뭐 저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셨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몇 가지 문의가 댓글로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88 사이즈 하체 비만을 위한 코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시는 단골 손님들 중에서 7788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요청을 드려놨고 전국구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나가도 된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빨리 모델을 섭외해서 그때 한번 정확하게 다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88이어도 사실은 키가 작은 88이 있고 상체가 뚱뚱하고 하체가 약하신 분이 있고 하체가 뚱뚱하고 상체가 또 마르신 분이 있고 키가 큰 88도 있고 77인데 밑에만 88이신 분도 있고 위에만 88이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88 사이즈라고 단조롭게 다가가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 그런 분을 제가 한번 모셔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섭외해서 그거 한번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또 가격대를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매장이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비싼 팬츠 가격은 10만원 초반대고요. 제가 정확하게 뭐 몇천원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타사 경쟁이 요즘 치열해요. 그리고 뭐 원피스, 롱 원피스 같은 거 6, 7만원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입은 이런 소재의 원피스는 7만원대 생각하시면 되고 셔츠도 마찬가지요. 8만원 선에서 한 11만원대까지 가격이 다양하게 있고 소재나 핏에 따라서 충분히 다 다르다라는 거. 근데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떤 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게 주 고객층이시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거기 때문에 뭐 소재라든지 뭐 퀄리티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정말 자부하고 대신 가성비가 좋아서 정말 풀 코디를 하고 풀 착장을 했을 때 내가 유명 브랜드에서 정말 아웃사 한 벌 값으로 거의 뭐 세 벌 착장이 나오니까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항상.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롱 원피스를 입었는데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우터 무늬를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오늘도 완전 한여름 날씨죠. 지금 우리 점장이 입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나시의 똑같은 나시 원피스인데 컬러만 다른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비교 분석이 되시니까 뭐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봐. 그만큼 작으신 분들이 많겠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지금 점장님이 입은 아우터는 저희 자체 제작이었고요. 10만원 후반대 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아쉽게도 매장에 몇 장 남지 않았고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안에 아마 품절이 예상이 되고요. 더 이상 재입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텍스처가 얇은 걸로 해서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가셨던 분들은 요것만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한하게 야 저 소라 색깔에 브라운 색깔인데 희한하게 어울리네. 어울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블루하고 브라운은 굉장히 예쁜 유럽배색이기도 하지만 일단 텍스처나 핏이 일단 어울리고 여기에 지금 뿔단추를 넣었기 때문에 브라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회사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우터는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나는 저거 안 사는데 저거 웃자꼬. 절대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클래식한 라인으로 제가 지금 간 건데 아우터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아우터를 요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바람막이 소재로 사실은 많이 활용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람막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벼운 옷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가볍고 가벼운 근데 이게 소재가 살짝 방수가 될 것 같은 소리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이걸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거 진짜 가볍죠? 안 입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내가 늘 말하지만
바람막이를 생각한다. 자, 우리가 당장 내일 제주도로 가는데 바람막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뭘 입으실까요? 당연히 등산복으로 손이 가겠죠. 그거 안 된다고. 옷 실컷 예쁘게 입고 여기다가 등산복 입었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럼 이런 바람막이가 제가 원하는 30, 40대, 50대, 많게는 우리 60대 어머님들, 연하분이 많으시던데 입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길게 입어버리고, 마찬가지예요. 밑에 점령님, 휠 신지 말고 아까 신었던 그냥 슬리퍼를 많이 신어준다면,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이거는 사실 그냥 굉장히 외출하기 굉장히 적합한 옷이에요. 그럼 난 저 색깔 원피스는 별로 안, 난 블랙이 많은데, 블랙 입으셔도 되죠. 왜? 카키니까. 이걸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입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좋았어. 고급스럽니? 제가 늘 말하지만, 길게 입으시라고. 150이 안 되는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라는 거를 참고들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이건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고 입은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 좋냐면 저처럼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맨살이 드러나는 게 따갑거나 싫거나, 또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거나, 뭐 비가 오는 착착한 게 싫거나, 왜 비 오는 날 전철 타고 버스 타면 난 그게 너무 싫고 꿉꿉한 거.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소재가 살짝 구김이 이미 있는 듯한 소재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있잖아. 한번 접어봅시다. 얼마나 지는지. 이만해 줘.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아우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아이템. 근데 이거를 폈어. 어때요? 아무렇지 않죠? 이런 거. 뒷모습. 이런 건 또 폭주가 예상이 되지만 빨리 전화주세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나는 근데 뭐 그래 저런 거 좋은데 난 기본적으로 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늘 항상 말하지만 이런 화이트 이런 난방이라고 할까요? 점점 그 머플 한번 빼볼까? 이걸 오픈했을 때는 그냥 숱한 자켓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나도 입어볼까? 자, 이 색깔은 카키 목색이에요. 카키빛이 도는 아주 짙은 수박색 같아 보이기도 하고 목색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 옆 뒷모습을 다 보여드리자.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슬릿이 있는 이런 디테일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요런 거에서 한 끗 달라진 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완벽한 아우터 느낌이 나오죠. 이거를 정갈하게 그럼 만약에 닫으면, 이거는 앞에 한번 코트에다가 화이트 셔츠. 그러니까 화이트 셔츠의 활용법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시죠. 중요한 건 화이트 셔츠는 화이트 셔츠를 산 사람이 계속 사게 돼 있어요. 왜? 화이트 셔츠가 준 그 맛을 중독이 돼버리면, 난 이 소재도 있어야 되고 저 소재도 있어야 되고 아이보리도 있어야 되고 긴 것도 있어야 되고 짧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그건 다 활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과소비가 아니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씩은 다 요런 핏이 있으면 요 무드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예쁜 핏이 있으면 특별히 뭔가를 코디를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으로도 예쁘다는 거죠. 그냥 요렇게. 그냥 요렇게만 해줘도 크게 뭔가를 안 했는데도 느낌이 사는 건 그냥 얘가 갖고 있는 핏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을, 그러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똑똑한 걸 사라는 거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나는 그럼 맨날 저 롱스커트 그러면 나는 위에 입는, 나는 저런 거 안 입는다.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슬림한 핏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슬림한 핏을 아예 입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슬림하고 타이트한 바지를 소화할 수 있는 정확한 나이가 있고 몸매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입는 바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은 최소한 위에 길이라도 길게 입어서 그 날씬한 핏은 보여주되 상의를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장에서 정말 핏한 청바지가 잘 없는데 그나마 저희 매장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슬림한 핏을 제가 지금 점장님 입혀볼 거예요. 입혀봐서 코디를 똑같은 셔츠를 어떻게 코디를 하고 그럼 이렇게 입었을 때 엉덩이랑 이런 거 다 가리는 거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는 나도 민망하다. 상당히 힘들다 지금. 근데 사실은 점장님은 데님 사이즈는 미디움을 입어야지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 예쁜데 내가 일부러 지금 스몰을 억지로 입혔어요. 지금 사실은 숨쉬기가 사실 쉽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근데 대부분 데님을 이런 식으로 입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Y자가 생기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 보이나 이거? 이거 이렇게 툭툭.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싫다고. 이게 정말 세상 안 이뻐. 근데 자, 만약에 죽어도 나는 이 바지 핏을 못 포기하겠다. 그러면 시선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낮은 거 신는 게 아니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밑에다가 점장님 저 뱀피 한번 신어볼래요? 자, 좀 전에랑 분명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굽 5cm만 살짝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거를 못 버리겠다 싶으시면 롤업이라도 해서 발목을 조금 더 드러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핏을 세미 핏을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시선이 여기로 갈게 조금 더 시선이 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자기가 곧 죽어도 나는 타이트한 바지를 입어야겠다. 그리고 아까 저 블라우스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요 정도로 코디는 나는 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영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포인트가 신경이 쓰인다. 해주는 성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선이라도 좀 분산을 시켜준다면 훨씬 더 보는 사람도 편하고 스스로도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요? 거기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근데 저렇게 위에 동봉한데 뭐 이런가 이렇게 가오리 핏이 싫다면 자 지금부터 데님 청바지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지적을 한 번씩은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분명히 긴 셔츠를 구해주세요 하신 분들. 아까 전에 우리 여기다가 그 바람막이 제가 보여드릴 거 그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아까 전에 지금 우리 아까 바람막이 진짜 가벼운 거 그냥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셔츠 느낌도 나고 아우터 느낌도 나고 여기서 내가 스카프를 하나 해주면 이건 완벽한 아우터가 되겠죠. 그럼 좀 더 경쾌한 느낌이 가고 대신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한 끗 신발이 골드 그런 거를 조금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코디를 바꿀 때마다 신발을 바꾸는 이유는 이걸 지금 다 사라고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흡사한 걸로 매치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주구장창 그거 편하다고 그거 하나만 신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코디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갖춘 듯한 느낌이 있고 근데 나는 저런 카키 색깔 이런 것도 싫고 그냥 좀 더 편한 게 좋겠다 하시면 자 지금부터 있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스트라이프 린넨이에요. 소재는 린넨인데 이게 화면상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블루, 짙은 블루하고 화이트가 섞여있는 린넨 소재의 롱 남방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데님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슬림한 라인은 이만큼만 보여줘도 저는 충분한 코디가 된다라는 거죠. 이 롱 셔츠는 이렇게 닫아서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자 이건 블랙 버전이에요. 선이 블랙이에요. 블랙 원피스예요. 이렇게 아우터의 느낌이 충분히 있고 롱 셔츠의 아주 심플한 편안한 코디까지 가능한 이런 아이템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엉덩이 선이 가려지는 게 싫으시다면 하체가 미만이야 특히 그리고 내가 위에가 77 이상이다 셔츠를 활용하시라는 거는 제가 정말 그건 강조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아주 세련된 아우터가 되지 않을까. 여름의 아우터. 그러니까 여름 아우터라고 해서 꼭 너무 자켓이나 이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혹은 없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롱 셔츠를 사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뭔가 아쉬우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저희 구독 수를 보고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드려요. 멀리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번 주 토요일도 미국에서 계시다가 뭐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교수님 예약까지 해주시고 다들 온라인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작은 선물 같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빰. 그 아 저희가 매번 식상하죠. 이제 모델들이 하도 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6월달 2주 동안 내가 꼭 정 대표의 스타일링 꼭 받아야 된다. 나는 왜 받아야 되는지를 사연을 신청을 하세요. 딱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을 직접 모시고 1일 모델로 요 자리에서 우리 점장님 대신에 1일 모델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대신에 그날 모델로 참여하시고 그날 입어보신 착장 컷 중에 가장 베스트 컷을 풀 코디 당연하죠.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액세서리까지 제가 선물로 딱 한 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배 아프다고 이거 누르지 마시고 자기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는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단 전국구 또는 전 세계로 얼굴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으신 분들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다. 나는 그 대신 정 대표의 코디를 꼭 받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옷을 공짜로 한번 받아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아래로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 건주임이 올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 메일 주소로 사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검토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해가지고 한 분 모시고 제가 선물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럼 사연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